정부가 올해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총 1,672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 가운데 482억 원이 배정된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모집 대상인 신규 사업 유형은 미래기술 선도형, 산업현장 수요 대응형, 대학혁신기반센터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며 모두 50개 내외의 과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수행기관 모집은 한 달간 진행되며 내달 말까지 평가 선정 작업을 거쳐 5월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